쳐 있는 것을 연구하는 건 쉬워요. 뭐 사각형의 변을 구하고 뭐 길이를 구하고 뭐 빗변을 구하고. 근데 얘가 움직이고 변하면서 어떻게 될까? 하려면은 이게 정말 몇천 년의 시간에 걸쳐서 이제 사람들이 사색을 하고 탐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상상력이 발휘돼서 이제 여기까지 오는데, 이 중간 정도 단계에 이제 진짜 처음 어떻게 보면 대수기하의 시작, 시초라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좀 나타나기 시작해요. 아, 대수기하 다시 네. 공부를 해야 돼요. 기하 문제를 대수 문제로 바꿔놓기 위해서는 중간에 뭔가가 필요하잖아요. 네네. 이제 거기서는 어떤 그 상상력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유클리드까지는 그냥 기하였던 그쵸, 거잖아요. 그쵸, 아직 그쵸. 대수랑 안 만난 네. 거잖아요. 네. 이제 우리가 대수랑 만나야 하는 그런 얘기를 지금 드디어 하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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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이게 어떻게 생겼어요? 곤충입니다. 곤충이죠. 파리죠. 그러니까 파리는 항상 이게 날아다니면서 굉장히 저희를 귀찮게 하잖아요. 너무 싫어요, 파리. 얘를 이해하려면은 아, 얘가 멈춰 있으면 너무 편한데 얘는 항상 날아다닌단 말이죠. 파리가 어디 있을까요? 라고 물으면은 보통 어떻게 대답을 할까요? 칠판에 붙어 있습니다. 그렇죠. 칠판에 붙어 있죠. 저희가 지금 뭐 수학과학 얘기를 했으니까 약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 이제 약간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칠판에 어, 어디쯤 있느냐? 칠판에 네. 그 우측으로 네. 한 1.5m 그다음에 그 높이로는 한 1m쯤 네. 위치에 그쵸. 앉아 있습니다. 어, 그렇죠. 아, 굉장히 좋은 대답을 해주셨는데요. 네. 우측에서 뭐 1.5m 뭐 위 쪽에서 한 1m라는 게 기준이 어딘가 있는 거잖아요. 여기를 0점으로 그쵸? 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0점이라는 생각 우리는 지금 너무 당연한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거를 조금 뭐 구체적으로 쓴다면은 제가 이렇게 그래프잖아요. 그래프. 그렇죠. 그래프죠. 뭐 대충 여기가 1, 2, 대충 3이라고 할게요. 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여기를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오른쪽 x4. 그렇죠. y3. 위로 3. 네. 그래서 4,3에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프가 네. 이렇게 그려져 있으면 저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이게 지금 저희한테 너무나 당연한 게 이거를 처음 상상해낸 게 이제 그 데카르트의 상상력이었어요. 그 전에는 이 파리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파리가 천장에 붙었네, 뭐 벽에 붙었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어떤 기준점으로부터 이 위치를 숫자로 표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저희가 대수라는 게 어떤 거를 이제 숫자 혹은 식 이런 걸로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게 대수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얘의 위치라는 어떻게 보면 이제 물리적인 정보를 이렇게 수식으로 혹은 숫자로 표현해줄 수 있는 게 이제 데카르트가 좌표평면이라는 걸 만들면서 둘이 만나게 된 거죠. 표시한 거네요. 말하자면 그렇죠. 이런 게 대수기하예요? 저 파리가 이제 움직이게 되면 어떤 곡선이 생길 텐데 네. 우리가 예전에는 이 곡선을 그림으로 그렸는데 그걸 갖다가 이제 숫자들의 변화를 표현할 수가 있게 됐잖아요. 아, 파리가 만약에 이제 움직여서 저기 지금 4, 3에 있다가 뭐 예를 들면 2, 1로 왔다가 뭐 3, 2로 갔다가 네네. 그러면 그거를 그 숫자들의 그러니까 숫자들의 네. 모임으로 저 그 그림 그 파리의 움직임을 표현하는 네. 거예요. 네. 그러니까 기하 문제가 대수 문제로 변환되는 이제 이런 이제 방식이 생긴 거죠.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이 대수와 기하의 만남? 아름다운지는 모르겠고 재밌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기하에 관계된 어떤 예를 들어서 어려운 사실이 있는데 기하에 관계된 네. 그걸 증명하기 굉장히 어렵다고 할 때 그걸 만약 대수 문제로 바꿔서 어떤 수식을 푸는 문제로 바꿔놓으면 그 많은 경우에 그 수식은 더 쉽게 풀 수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게 해서 어려운 기하 문제가 쉽게 해결되기도 되는 뭐 이런 이제 하나의 시스템이 생긴 거죠. 근데 우리 지난 시간에 어려운 대수 문제를 기하로 푼 사례도 있지 않았어요? 그 거꾸로도 갑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합니다. 양쪽 세계가. 그러니까 이게 상호 보완적인 거네요. 그렇죠. 대수하고 기하하고. 그렇죠. 자주 드는 예가 이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 문제인데요.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 지난 시간에 김민혁 교수님이 하셨잖아요. 그날 좀 이거 머리 좀 아팠죠. 그랬죠. 근데 그 문제도요. 결국은 이 그림으로 바꾸는 문제거든요. 3승도하고 Y3승은 G3승이라는 게 만약에 자연수가 있다고 한다면 근데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는 자연수가 없다는 거거든요. 저게 만약에 자연수가 있으면 이런 모순이 생겨요. 그러니까 있을 수 없어요. 이게 이제 방식이라서
있다고 만약 한다면 무슨 모순이 생기지? 뭐 이런 걸 한 거예요. 네. 어떤 모순이 생기나요? 어떤 모순이 생기냐면 3승짜리 그 저런 박근혜식이 만약에 자연수세가 있으면 아주 나쁜 국선이 나와서 존재할 수 없는 나쁜 국선이 나오니까 안 된다. 네. 따라서 원래 거는 그니 없어야 한다. 뭐 이런 방식으로 결국은 저게 해결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타원 곡선을 그릴 수 없다는 그렇죠. 거죠? 말하자면. 네, 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네. 그래서 결국 포인트는 뭐냐면 몇백 년 동안 안 풀리던 그런 문제가 우리가 이걸 대수 문제로만 보려고 하니까 안 풀리는 것 같아. 한번 기하 문제를 바꿔보지 하고 바꿨더니 존재할 수 없는 나쁜 곡선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것도 그럼 해가 있으면 안 되겠네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수학적 상상력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네. 이 두 개의 영역이 완전히 따로 놀던 영역이었는데 두 개의 영역을 연결해서 보니까 이쪽에서 너무나 어려웠던 문제가 이쪽에서는 보이는 거죠. 다.